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탄의 계절 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다목적실에서 아가페 33주년 기념 프렌즈 앤 패밀리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어 중고등부 아가페 원년 멤버를 비롯해 아가페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을 키워오고 지금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엄마로, 그리고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서 있는 많은 아가페 출신 믿음의 선배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가진 아가페 학생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유산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온가족 예배가 땡스기빙 데이의 제1 예배실에서 있었습니다. 킹덤 청년부가 역동적이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했고 소전 대학부가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류용렬 담임 목사님의 말씀 후에는 가정과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이어졌고 예배 후 다목적실에서 빵과 스프를 함께하며 감사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올해 성탄절 온가족 예배는 이달 24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영어 회중이 준비하는 예배로 드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12월 30일 월요일부터 1월 4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예년과 다른 일정으로 진행되는 성탄절 온가족 예배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일정을 맞춰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레싱 파크 건축을 위한 건축 헌금과 약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헌금하실 수 있고 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헌금 메뉴를 통해 약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 귀한 사역에 모든 성도님이 한 마음으로 헌신해 감사의 열매를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